러일 전쟁은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러시아 50만, 일본 30만 대군이 투입되었고 리순, 제물포, 압록강, 만주의 봉천, 라오양, 사하, 순양, 그리고 쓰시마 해협의 최후의 결전까지 많은 곳에서 전투가 있었고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지만 양측에 각각 5만 전후의 전사자들과 수많은 부상자와 포로를 남겼습니다. 이 사진에 담긴 것은 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시간이 갈수록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이 피폐해지자 대략 1년 7개월여 만인 1905년 9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들여 포츠무스 조약을 맺었습니다. 청일 전쟁에 이어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를 한 일본은 한반도와 사할린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강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전쟁 전부터 내부 갈등 중이었던 러시아는 전쟁 패배로 인한 이중의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혁명과 세계대전, 러시아 공산화의 도화선 중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더라면 한반도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러일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일본을 강국으로 키운 것은 러일 전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